안녕하세요, 아이센트랙입니다. 지금까지 3ds Max, 언리얼 엔진, 오션빌더에서 모션 캡처 데이터를 리타겟하고 애니메이션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방법을 되돌아보며 각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특징에 대해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3ds Max의 바이패드는 기존의 파이프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게임사마다 혹은 현재에는 다른 경우가 많겠지만, 아이패드를 활용하여 캐릭터의 리깅, 애니메이션 작업을 마친 후 게임 엔진으로 넘기는 파이프라인을 주로 사용했다면, 모션 캡처를 활용할 때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유지하면서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는 향상시킬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은 아이패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처럼 아이패드로 모션 캡처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션 캡처 데이터는 믹사모와 같이 FBX 또는 다양한 모션 캡처 장비로 촬영하여 C3D, BVH, CSM 등 다양한 포맷으로 저장이 됩니다. 바이패드에서는 CSM과 BVH 같은 포맷을 바이패드의 모션 캡처 같은 기능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바이패드로 리깅된 캐릭터의 BVH 파일을 모션 캡처 탭에 불러오기로 불러오게 되면 모션 캡처 액터의 비율에 따라 바이패드가 늘어나게 되고, 캐릭터의 스킨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만든 바이패드에 EVH 파일을 불러 EIP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해준 후 캐릭터에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FBX의 다른 모션 캡처 데이터를 리타겟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다룬 영상에서처럼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C3D와 같은 광학식 모션 캡처 방식은 모션 빌더를 사용해야 바이패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패드에서는 손, 발 등을 IK 형태로 애니메이션 작업할 수 있지만, 풀바디 시스템이 아니어서 제약적인 부분이나 속도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패드가 이족 보행 같은 인간 형태의 캐릭터에는 설정을 간편하게 할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다양한 형태, 특히 날개 같은 것들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약점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라이브링크 기술로 엑스센스 같은 모션 캡처 장비에서 라이브로 모션 캡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폰과 연동한 라이브링크 페이스로 사용자의 얼굴을 캡처하여 동작뿐 아니라 표정 모션 캡처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모션 캡처 데이터 리타깃도 IK립과 IK리타깃터가 업데이트되면서 이전보다는 쉬운 형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피드백을 반영해 업데이트마다 편의성을 갖추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IK립 컨트롤릭의 설정 단계에서 보면 블루프린트 같이 처음 접할 때 복잡하다고 느낄 부분이 있어 언리얼 유저 혹은 개발자가 아니면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션 빌더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FBX뿐 아니라 모션 캡처와 관련된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학식 모션 캡처 장비로 촬영한 C3D 데이터를 불러와 액터에 적용하여 캐릭터에 다시 리타깃할 수도 있고, DVH 파일도 바로 임포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Human IK의 데피니션 작업은 같은 형태의 구조를 직관적으로 보면서 할수 있고, 컨트롤 릭을 바로 생성하거나 커스텀 리깅을 위한 추가 기능도 있어 가족 보행에 날개가 있는 용과 같은 크리처도 쉽게 원하는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팅에 대한 프리셋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기 세팅 단계만 넘기면 불필요한 반복 작업 없이 빠르게 애니메이션 액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커브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스토리 모드를 활용하여 작업된 애니메이션을 혼합할 수 있는 등의 편리한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많아도 가벼워 리얼타임 작업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3ds Max 언리얼 모션 빌더의 특징들을 더 알아보니 모션 캡처를 활용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나요? 3ds Max는 애니메이터에게 가장 익숙하긴 하지만 기능적으로 모션 캡처 데이터를 불러오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은 애니메이션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설정과 애니메이션 방법에서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모션 빌더를 활용해서 모션 캡처 데이터와 추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3ds Max와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하고, 앞서 설명한 언리얼 엔진과의 라이브 링크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을 수정하는 방법이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필요한 설명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